안녕하세요. 저는 킹존 드래곤엑스에서 머리 드라이를 맡고 있는 데프트 김혁규입니다. 재미있게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자기소개도요? 네, 안녕하세요. 킹존 드래곤엑스에서 원거리 딜러를 맡고 있는 데프트 김혁규입니다. 오늘 하나전이 좀 저희가 플레이오프에 좀 안정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또한 점도 내주지 않고 2대0으로 깔끔하게 이기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해봤던 픽이었고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잘했던 것 같은데 1경기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그렇게 뱀픽 구도가 짜여질지 모르고 좀 당황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래서 다음 경기에는 조금 더 연습한 픽 위주로 나올 수 있게 좀 코치님이랑 저랑 더 상의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. 이제 징크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자신이 있어서 할 때마다 재미있고 또 이기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저희 팀이 이제 좀 후반까지 가서 이기는 경기가 많아서 원거리 딜러가 좀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. 이제 중위경이랑 뭔가 따로 길게 말하지 않아도 다 빨리빨리 알아들었고 저도 알아듣고 종익이 형도 알아들어서 네, 좀잘 맞는 것 같아요. 일단 이 세트 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주도권이 없을 거는 알고 있었어서 좀 한타에서 어떻게 할지 위주로 좀 콜을 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한타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타로 역전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다시 염색하기 귀찮아서 네, 검은색으로 염색했어요. 잘 모르겠어요. 저 원석이는 저한테 처음에 말했던 이제 막다 이겨주겠다, 막 자신감 있는 모습이 지금도 항상 연습 때나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대회 때는 가끔 좀 오늘도 1경기처럼 조금 무너질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항상 자기 역할은 잘 해주는 것 같아서 네,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샌드박스랑 하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라운드 때 졌던 팀들이어서 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, 잘 잡았으니까 남은 두 경기도 열심히 하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클리어러브 선수도 이제 뭔가 제가 클리어러브 선수한테 이제 같은 팀으로 있으면서 뭔가 프로적인 면이나 좀 많이 배운 게 있어서 네. 그냥 잘했으면 좋겠어요. 저는 EDG에서 저랑 같이 했던 선수들 다 잘해서 제일 높은 경기에서 같이 만나서 경기했으면 좋겠어요. 이제 저희 팀이 조금 다시 분위기를 타서 올라가고 있는데 꺾이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